마가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장이 길어 가지고 제가 교독하지 않고 바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은 하지 말자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마음을 합쳐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유월절이 정확히 며칠 날 시작됐는지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날 이 유월절 식사를 니산을 14일에 이제 시작을 했다고 말하지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 개념이 유대인들과 우리가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해가 지면은 하루가 이제 저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해가 지고 나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인데 지금 수요일 우리가 말할 때는 이 밤은 수요일 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말하면은 이 밤은 수요일 밤이 아니고 목요일 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낮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유월절의 시간 개념이 상당히 어렵고요. 또 마가복음은 특이하게 그 유대인의 시간 개념과 로마인의 시간 개념이 함께 쓰였다고 합니다. 그럼 로마인들은 어떻게 시간을 잡았냐면은 그들은 자정에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여기도 다르죠. 자정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자정까지 하루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유월절이 정확히 무슨 요일이었는지 참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유월절이 무슨 요일에 됐느냐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결코 우연이 된 일도 아니고 사람들의 거역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무교절은 유월절은 원래 저녁에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식사는 자정 무렵에 끝납니다.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이란 말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자가 술주자에다가 옆에 그 교자를 쓰는데 이제 부푼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한문을 읽을 때 술주자에다 효도 효자가 썼던가 그러니까 거기를 무교절이라고 안 읽고 무효절이라고 읽는데 그 한문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무교절은
쉽게 말해서 이스트를 넣지 않은 맛없는 빵이죠. 그 빵을 먹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무교절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 주님의 흠 없는 삶을 가리켰습니다. 성경에서 이 누룩은 보통 악의 상징으로 쓰였어요. 누룩은 이 음식을 부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또 죄의 상징으로도 쓰였죠. 그런데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여기서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은 하지 말자. 그러면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한 그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계획에 의하면은 우리 주님은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이 명절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특히 갈릴리인들은 대단히 성격이 그 충동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밝혀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명절에 올 것이니까 이 지도자들이 그들이 소요를 일으킬까 봐서 무서워서 명절 기간에는 우리 주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죠.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의 계획을 연기시키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 사람들의 그 동향을 살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쉽게 표현하면은 그 과반수 원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다수가 이 정의가 되어 있는, 이것이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이렇게 명절 기간에는 우리 주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자는 나드 한 옥합을 가져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시몬이 어떤 언제 나병을 고침 받았는지는 성경에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이지만은 주님이 자기의 이 나병을 고쳐 주셨기 때문에 이 주님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여기 어떤 여인이, 이제 이름을 여기 밝히지 않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이 여인은 틀림없이 베다니의 마리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에 대한 기록과 이 기록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의 밤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주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주님이 무덤에 장사됐을 때 거기에 이제 주님의 몸에 그 불 이 향품을 가지고 여인들이 갔습니다마는 그들은 결국 우리 주님의 몸에 향품을 부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또 그 여인들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냐면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또 주님에게 아주 귀한 걸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기회를 놓치면은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여인들도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싶었지만은 이미 기회는 끝났습니다. 주님 부활하셔버렸으니까. 자, 여기에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도 향수가 있었어요. 완전 천연 향수죠. 요즘에도 천연 향수가 있습니다만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같은 서민은 뭐 쓰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향유가 값이 노동자의 1년 임금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일하지 않으니까 이 구약시대의 달력은 365일이 아니었습니다. 360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안식일 52주, 52일을 빼고 또 유대인들 명절이 있었어요. 그 명절은 또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날수가 300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년 그 임금에 해당하는 값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12장에 자, 마리아는 3절에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런데 5절에 이 향유를 4절에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냐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말에 다른 제자들도 동조했습니다. 유다의 이 말에. 그런데 이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은 가롯 유다였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합리적인 말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행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말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가 그렇게 나왔을 때 그냥 그 말이 맞다고 쉽게 인정하는데 지금 가롯 유다가 주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들어오면 거기서 자기가 돈을 많이 가져가도 별로 표가 안 나는 거죠. 여기 바로 그 다음 절에 도둑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느라. 교회의 인도자들은 이렇게 합리적인 말이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을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례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주의한 제자들이 이 도둑에 불과한 가롯 유다의 합리적인 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함께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고 너희들이 왜
마리아 책망하느냐? 유다의 말처럼 가난한 자를 돕고 싶다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 주변에 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시대는 없습니다. 이 세상 끝까지 가난한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다면 언제든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노숙자 많이 있습니다. 뭐 가난한 사람 돕고 싶다면 노숙자 찾아가면 되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교묘하게 성도들을 속이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 인도자들은 분별하고 또 성도님들도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들은 지금 주님의 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건 자유겠지만 우리의 생각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이고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속이려고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속지도 않아야 됩니다. 성경 분명히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게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심지어 뭐 광신자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는데 우리는 그런 성도님들을 분별을 해야 되겠죠. 아, 저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도무지 이게 뭔지 분별을 못하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때가 있었죠. 너희가 그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우리가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 누룩이 떡에 생기는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거짓 교훈들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고 거둔 것이 몇 강줄이었냐. 12강줄이었어요. 너희가 벌써 잊었냐. 그렇게 너희들이 마음이 둔하냐. 즉 제자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그냥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이 먹는 떡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목표입니다. 아주 예리한 영성.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그걸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저 늑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양들을 다 지금 죽일 물어 죽일 궁리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목자가 그냥 그걸 저 양은 좀 특이하게 생겼네. 어떻게 생긴 것이 일이 비슷하게 생겼어. 양 행세하니까 양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은 교회사에서 계속되어 왔어요. 그래서 교회 인도자들은 특별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지금까지 역사에서 매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엄한 사람인 것 같고 무서운 사람인 것 같이 보였어요.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속고 나서 그때야 그 자기들이 속았다는 걸,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고 통탄해 하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어 온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그분은 제자들이 잘못 갈 때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었어요. 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서운 분이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느샌가 둔해지고 죄에 대한 자각력이 약해지고 바른 길을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주님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 그는 힘을 다해 내 향유를 부었는데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무도 주님이 죽으실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 여인은 홀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었을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베다니의 마리아가 주님이 죽으실 걸 알았을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여기서 뭐 마리아 칭찬하려고 이렇게 하셨겠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하실 리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들으면서 아, 주님이 곧 돌아가시겠구나. 주님은 몇 차례나 주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생각하는 자체가 무서워. 주님이 죽으신다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주님한테 모든 걸 걸고 왔는데 주님이 돌아가시버린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분이 곧 돌아가시겠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기 9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시니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베다니의 마리아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했는가가 전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천만에요.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 당시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우리 주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놀라운 헌신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로 또 확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대단한 인물이었느냐? 아닙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정말 무명한 중에 무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헌신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주님께 향유를 부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자 마리아가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려고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자, 10절과 11절에서 우리는 돌발 사건이 발생하는 걸 보죠. 가룟 유다라는 반역자를 통해서 분명히 1, 2절에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명절 때는 우리 주님을 죽이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10절과 11절에서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주님 팔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들로서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 제자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제자들을 설득한 적도,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발로 걸어와가지고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노예 한 사람 몸값으로. 은삼십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룟 유다라는 인간이 얼마나 천박한 인간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탐심. 탐심이 유다를 그렇게 정말 인간 중에 최하위의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돈으로 인해서 수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내 일어나는 분쟁에 가장 큰 원인이 돈 문제입니다. 자, 살펴보면 교회가 가난하고 돈이 없을 때는 잘 협력하고 모였어요.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순수하게. 그런데 교회가 이제 교인 수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노리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회사처럼 세습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그걸 법정으로 끌고 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한국 기독교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탐심이잖아요. 재물에 대한 탐심. 자, 12절로 21절에 이제 우리 주님이 유월절을 지키시는 것이 나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유월절 양 유월절 식사하고 나서부터 이제 무교절 시작되죠. 12절에 이 날이 수요일 저녁이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한 그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령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 이날이 수요일이었느냐 목요일이었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유대인이 유월절을 지켜보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 시간 관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누구를 보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요한과 베드로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예,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여기 우리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당시나 지금이나 남자가 물동이를 갖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죠. 저도 한 번도 어려서 공동우물에서 남자가 물을 길어가지고 이렇게 물통에다 뭐 들고 간다든지 이고 가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건 단박에 눈에 띄겠죠.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 선생님이 유월절 음식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제 다락방을 보여주었어요. 아마 주님과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신 말, 자,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여기에 우리는 그냥 뭐 음식 준비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알고 보면은요, 음식 준비가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유월절 음식 준비는 어떻게 하냐면 양고기를 굽고 무교병과 포도주를 쫙 놓고 그 다음에 식초와 포도주 및 그 외에 양념에 적신 마른 과일 그 사이에다 쓴나물을 배열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에는 잔을 네 번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첫 잔을 그 집 주인이 이렇게 들어서 건배를 함으로써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예비된 그 방에 갔습니다.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그런데 18절에 주님께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이거 청천벽력이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놀래가지고 그들이 맨 처음에 나타낸 반응이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쓰신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다 놀래가지고 모두 그 제자들이 자기 자신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럴까 하고 놀래가지고 이제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이제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중앙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 양옆으로 이제 제자들이 6명씩 쫙 앉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딱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놀라는 표정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좌우편에 베드로와 요한이 앉았던 것 같아요. 그 그림에 보면은.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누구라고 하시지 않고 이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사람이라고만 말씀을 하셨죠.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리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파는 사람의 아주 무서운 운명을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낮이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얼마나 무서운 예고입니까? 이보다 더 두려운 장래가 예약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장애인으로 태어났어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문둥이한테도 이런 말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물론 성경에 기록된 그 애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은 도덕적인 책임은 면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바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누가 악역을 선택하는가? 말을 해도 안 듣고 바른 말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네. 고치려고 하네.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면은 맨날 삐딱한 행동만 해. 누구 말도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뭐가 맡겨지겠어요? 악한 역이 맡겨지는 거. 바로가 왜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의 행동이 그 일을 하기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이 가르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억지로 끌어다가 주님을 섬기게 하라고는 하시지 않았어요. 또 구원받고 침례받았어도 억지로 무엇을 강요하고 이렇게 하라고는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느 날 교회에 와봤더니 그냥 예배당이 엉망진창으로 어지러졌는데 아무도 치우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나 혼자 치우려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에이, 나도 몰라. 그럴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아무도 안 치우네. 내가 치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시고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거절하면은 그렇게 살도록 또 주님께서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 복음서에서 제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했던 것은 주님에게 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그렇고 주님을 놀랍게 영광스럽게 했던 사람도 그렇고 두 번 기회가 없었다는 것. 그들에게 온 그 기회를 놓쳐버렸으면 영원히 그 기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어떤 문둥이 나오잖아요. 그가 주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주님께 손을 얹으면서. 근데 만약에 그 문둥이가 자기 문둥이니까 사람들 앞에 나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냥 안 나갔어. 어디 예수님 혼자 있을 때나 가봐야지 하고 영영 그런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면은 나한테 적당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 기회는 영원히 안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뭣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저앉을 수 있어요. 나중에 보지. 나중에 또 기회가 올 거야. 기회가 오면 다행이겠지만 성경은 기회가 안 왔습니다. 안 왔다고 사례들이 나와요. 안 와버렸어요. 영원히. 그러면 우리는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받을 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십니다.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뭐 집회에 제가 기도 제목에다가 모이기를 힘쓰고 넣었잖아요. 그 제목을 다 성도님 보실 거예요. 아이고 이영재 맨날 문자 보낼 때마다 모이기를 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게 진짜 3년 동안이 아니라 3년 넘게 봤는데 지금도 이 문자 보낸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100% 이루었습니까? 이루신 분도 계시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 아니 어떤 성도님은 상을 주님께 받는데 너는 뭐 다른 건 평범한데 모이는 건 특별했구만. 그래서 상 주실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개근상 있잖아요. 공부 못했어도 난 공부는 별로 소질이 없어. 근데 성실하기는 해. 이 교회 성도님이 안 모이면 뭐 말씀 전하는 사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교회 없어지는 거죠. 안 모이면. 그래서 계속 보내 말씀을 이제 모이기를 힘쓰라는데 아이고 진짜 그 한번 머리가 돌 아니야. 이거 뭐 몇 수백 번을 보내면서도 또 보내는 거야. 누가 돌인가는 하늘나라 가보면 압니다. 하여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동의하면
주님이 가룟유다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예고를 하셨는데도 가룟유다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나갑니다. 자, 22절부터 25절까지요. 이 만찬의 예식을 어떤 누가복음에서 보면 가룟유다가 꼭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가룟유다가 나간 뒤에 정했다고 봅니다. 하나 주님께서 가룟유다가 거기서 떠난 뒤에 만찬의 예식을 정하셨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25절에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정말 비장한 말씀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네. 그분이 죽으신다는 것이죠. 벌써 이 말씀에서 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마음이 무겁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을 두고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이들이 몇 차례나 주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는데도 전혀 몰라. 그게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 연약한 한 여인은 주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은 형제들이 꼭 더 나은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매들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교회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역할은 형제들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가만히 자매님들이 보니까 형제님들이 하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들거든요.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자매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모읍시다. 우리 교회 형제님들 너무 일도 못하고 성경도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자매님께 모여가지고 그냥 교회를 좌우하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뭔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사람 교회가 아니고. 여기 이제 만찬의 예식을 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참내와 감람산 유월절 식사를 하고 그들이 이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시편 113편부터 이 잠깐만요. 113, 114, 115, 116, 117 다섯 시편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냥 뭐 아무 노래나 하는 것이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113, 114를 이 유월절에 찬양을 부르는데 식사 전에 113, 114편을 부르고 그 다음에 115, 116, 117, 118 여섯 시편을 부르는데 그것은 식사 후에 애식의 끝 순서로 불렀다고 합니다. 찬송을. 식사 전에는 113, 114 시편을 부르고 식사 후에는 116에서 115에서 118까지 네 개의 시편을 불렀다고 그래요. 자, 감람산 서쪽으로 나갔죠. 27절로 31절 보겠습니다. 27절에 이제 우리 주님이 드디어 그들에게 아주 정말 슬픈 예고를 하시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진다고 하셨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장로들이 있을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건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장로보다 더 나아.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똑똑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아버지란 자리를 아들이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로란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그
그 사람이 원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또 뭐 성도님들이 투표해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의사를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 그분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타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성도님들이 야 우리 누구 어떤 형제님 우리 장로로 세우자 그러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어디로 갈 줄을 몰라요. 양은 스스로 목자 없이 살 수 없게 돼 있답니다. 그 목자가 그냥 허수아비 같아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이 쓰러지면요. 허수아비 같았던 장로로 쓰러지면은 교회의 타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렇게 또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은 어찌 장로로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해요. 살아난 후에 이제 29절에 이제 영웅이 나오죠. 영웅 베드로가 다 버리죠.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다를 뺐어야 돼요.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그랬으면 좀 나았을 건데 다 버리더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자만심은 꼭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만. 우리는 모두 그런 마음이 있죠.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죠. 베드로는 뭐 한 번 그랬습니다만 우리들은 평생 동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만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의 실제 모습을 약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낙담해가지고 이제 누구 말 맞다나 저쪽에 찌그러져 있는 거죠. 이거 요한복음에서 베드로 그러잖아요.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도 우리들도 같이 가란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맏형격인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단 말이 이제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도이고 뭐 전도자고 다 포기했어. 자기는 이미 자격 상실이에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 그러니까 난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는 거. 그럼 우리도 갈랍니다 그러는 거. 형님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갈랍니다. 그래갖고 일곱 명이 갔는데 그 밤에 아무것도 못 잡고 빈손으로 왔어요. 밤새워 금을 던졌는데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일꾼이 주님을 떠나서 뭘 잘해보겠다고 하면 될 리가 없죠. 자 주님이 그러셨어요. 딱 하니까 시몬아 시몬아 다른 성경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이 밀가루 타려고 너희들을 청구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래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도들 중에 인도자란 역할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넘어졌는데도.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이었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돈을 사랑치 말라고 하시는 거. 주님이 여기서 내가 닭이 두 번, 이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닭이 두 번 울는데 세 번 부인하라. 세 번, 두 번 울기 전에. 이 마가복음만 이렇게 정확하게 쓰였어요. 그 마가복음, 마가가 베드로하고 친했어요. 베드로의 제자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줄 31절에 이 말씀 베드로가 막 울분을 터뜨린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 요즘에 하는 말로
개구리가 물에 빠져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틀린 적이 있었습니까? 베드로 얘기를 생각했어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이렇게 된다면 꼭 됐다. 그걸 생각했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죽을 상이 됐겠죠. 사색이 됐겠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전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자기의 평소의 생각과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수긍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는 결코 이렇게 할 힘이 없었어요. 우리도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꼭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을 우리는 과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가끔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1절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나타나죠. 아니라는 것이. 이 14장을 제가 준비하면서 72절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시간에 다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 봐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두 번 나눠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72절까지 막 수박 거닳기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늘 31절까지만 하겠습니다.